안녕하세요. 엣지성형외과 백정환입니다. 오늘 설명드릴 내용은 티슈 리쉐이핑 또는 티슈 리제너레이션이라는 어떤 조직을 모양을 바꾸는, 다시 모양을 재형성하는 방법과 조직을 재생하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금은 다른 얘기부터 시작할 텐데요. 성형외과 영역에서의 항상 한계점과 문제점은 얼굴 부위, 주로 안면 부위나 어떤 겨타 다른 부위에 있어서의 결손, 디펙트와 조직이 부족한 데서 생기는 디피션시가 항상 문제가 되어 왔습니다. 역사적으로는 이렇게 코가 잘려나간 환자에 있어서 이렇게 이마에서 피판술을 통해서 코 피부를 재생하는 이런 방법도 시행되었고, 또 상완에서 피부를 이런 식으로 이식을 해서 또 팔을 고정하고 수개월 후에 여기를 다시 자르는 이런 이식술이 역사적으로 많이 시행되어 왔습니다. 또 가장 흔하게는 뭐 파상이나 이런 것들로 인해서 피부 결손이 생겼을 때 이렇게 피부 이식을 하거나 또는 피부를 조금 더 넓은 부위로 확장하기 위해서 익스펜디언을 하는 이런 방법들이 사용되어 왔습니다. 보다 광범위한 결손이 생겼을 때는 이제 피블라 프리플랩이라고 해가지고요, 다리 쪽에서 뼈와 피부를 같이 이렇게 띄어내서 결손이 생긴 부위에 이식해주는 현미경 수술을 통해서 혈관을 같이 가져가는 그런 수술 방법도 많이 시행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이렇게 건샷 운드라고 해서요, 총상을 입거나 아주 심한 외상을 입은 경우에 아예 얼굴이 이렇게 형태를 알아볼 수 없게 망가진 경우에 전체 사체를 통해서 이제 안면 이식이라는 어떤 이런 큰 수술이 지금 많이 시행되고 있습니다. 또 이태리의 어떤 의사에 의해서는 또 침팬치나 쥐를 통해서 많이 연구를 했다 하고요, 지금 중국하고 같이 해서 아예 이렇게 머리를 통째로 이식하는 그런 방법도 지금 시행된다고 합니다. 아직은 조금은 해괴하게 느껴질 수 있는 부분이지만 어떤 방향성에서는 뭐 의사들이나 환자들이 꿈꾸는 방향이 아닐까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조금은 생뚱맞은 얘기일 수도 있는데요, 영화적 상상을 한번 보시면요, 1982년에 제작된 이제 블레이드러너라는 영화입니다. 서기 2019년의 모습을 그린 영화인데요, 이 영화 속의 한 장면에서 이렇게 안구를 이식해서 또 판매하는 이런 모습이 영화적 상상 속에서 나타나게 되죠. 이때는 2019년 정도 되면, 그러니까 82년도쯤에 뭐 한 30년 정도가, 30-40년이 흐르면 2019년 정도가 됐을 때는 이런 식으로 장기 정도는 복제가 가능하고 생산이 가능해서 이식이 활발하게 이루어질 거라고 상상했던 듯 합니다. 근데 실질적으로 2018년인 지금엔 아직 이런 단계까지는 오지 못했거든요. 그래서 2017년에 그 위기를 느꼈는지 영화 제작사 층에서 다시 30년 정도 더 뒤인 2049년에 이러한 영화적 상상을 또 영화로 제작하게 되죠. 그래서 블레이드러너 2049라는 제목으로 나타났는데, 이때는 단순히 장기, 우리가 생명체를 얘기할 때 셀이 모여서 티슈, 조직이 되고 티슈 조직이 모여서 오르간, 장기가 된다고 얘기를 하는데요, 한 2049년쯤 되면 이렇게 완전한 생명체, 다시 말하면 종을 만든다고 하죠, 스피시스를 새로 만드는 이런 단계까지 가지 않겠나, 이렇게 영화적 상상은 말하고 있습니다. 제가 조금은 이런 어떤 조직 재생 이런 거를 공부하면서 또 많은 분들이 노력하시는 모습을 보면서 개념적으로 이런 것과 비슷하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집짓기인데요, 아주 추운 시절에 유목민들이 그렇게 바람, 추위를 피하기 위해서 이렇게 춤이라는, 러시아에서는 이런 움막 같은 형태를, 텐트 같은 형태를 춤이라 불렀고요, 또는 몽고 쪽에서는 오르츠라 그래가지고 이렇게 말이나 어떤 낙타 또는 뭐 소 이런 가죽을 벗겨서 이렇게 막대나무로 이렇게 천막을 쳐서 이렇게 바람을 피하는 이런 춤이라는 또는 오르츠라는 이런 아주 단순한 형태의 집이 만들어졌죠. 하지만 지금은 이렇게 아주 초고층 빌딩이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단순히 이렇게 춤에서는 나무 기둥과 천만 있으면 바람을 피하는 집을 만들 수 있었지만, 현대의 이런 고층 빌딩에서는 단순히 기둥 역할과 바람막이 역할뿐만 아니라 이 안에서
또 물이 있어야 되고 또 환기가 돼야 되고 또 오수 폐수가 나가야 되고 또 이 높은 건물을 유지하기 위한 골조가 있어야 되고 이런 것들에 뭐 짓는 과정에서도 위성 측량이라는 게 필요하고 외벽도 커튼월이라는 어떤 방식이 사용되었고요. 또 높아질수록 바람에 취약하기 때문에 풍동 설계를 하게 되고 그다음에 이런 구조물이 안전하게 되게 또 집안이 괜찮도록 이렇게 텁하기까지 이런 모든 아주 하이테크가 다 들어가게 되죠. 단순한 1층짜리 춤이나 오르츠 같은 경우에 비해서 굉장히 많은 기술이 들어간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조직이 셀이 조직이 되고 티슈가 오르간이 되고 이런 과정이 이런 집짓기 과정과 이 집이 발달 역사와 거의 비슷하게 될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실험실적으로는 셀은 배지에서 이렇게 키우면 바닥에 한 층으로만 자랍니다. 근데 이 과정에서 이렇게 쌓아 올려져서 층이 위로 올라오는 경우에 이렇게 암세포만 이렇게 튀어 올라오면서 겹겹이 자라게 되죠. 그렇죠. 세포는 정상세포는 한 층으로밖에 배양이 되지 않았는데 3D 바이오 프린팅이라는 기술이 이러한 그 세포를 적층하는 기술이 돼서 활용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3D 바이오 프린팅은 개념적으로 바이오 잉크라는 데에 셀을 넣어서 이 셀이 층층이 여러 층으로 쌓아 올라가는 이런 식으로 마치 고층 빌딩을 짓듯이 셀을 쌓아 올리는 이런 작업을 하게 해주는 기술이 프린팅 기술이었죠. 뭐 종국적으로는 이렇게 장기를 프린터로 바로 뽑아낼 수 있는 이런 상상도 가능하게 되었고요. 아직은 좀 갈 길이 있지만 이런 것도 언젠가는 이루어지지 않을까 합니다. 이런 사파에서는 당장 수술방 안에서 필요한 장기를 이렇게 직접 뽑아내서 필요할 때 즉각 써넣을 수 있는 이런 일러스트레이션도 많이 볼 수 있게 되었죠. 하지만 현재는 아직 2단계까지는 아닙니다. 겨우 이제 춤 정도에서 조금 나아진 이런 오르츠라는 이런 단순한 집 구조에서 조금 높아져서 뭐 한 2층집 정도, 3층집 정도 질린 상황이고요. 아주 이렇게 고층 빌딩처럼 완전한 종이나 어떤 조직, 오르간으로 만들기에는 아직은 넘어야 될 산이 많은 것이 사실입니다. 기술적인 제한도 있고요. 법적인 제한도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올 초에 중국에서 나온 논문이 굉장히 많은 속상함과 또 놀라움을 주었는데요. 마이크로티아라고 해가지고요. 선천적으로 귀가 굉장히 작은 이런 귀를 가진 아이가 종종 이제 태어납니다. 그랬을 때 정상 귀를 3D 스캔을 하고 3D 리컨스트럭션을 해서 미러링을 하고 반대쪽 이미지를 만들고 프린팅을 해서 몰드를 만들고 그 다음에 이 프린팅한 걸 가지고 이렇게 틀을 만들어서 이렇게 스캐폴드를 이렇게 틀 안에 넣어서 찍어내게 되죠. 이렇게 찍어낸 스캐폴드를 또 환자 그 귀에서 뽑아낸 연골 조직을 분리해가지고 세포수를 늘린 다음에 이 스캐폴드에 시딩을 하고 그 다음에 실험실에서 배양을 하게 되면은 이 스캐폴드에 환자의 연골 세포가 이렇게 시딩이 돼서 자라는 것을 볼 수 있죠. 그래서 이 자라는 시딩된 배양된 연골 조직을 실제 환자에서 넣어서 이렇게 수술을 하는 이런 방법이 상상에서는 가능했는데 많은 법적 어떤 문제들 때문에 안 됐거든요. 일단 개인적으로 우리나라 상황에서 맞춰보면요. 조직을 배양하는 것은 현재 실험실 내에서는 가능합니다. 하지만 이렇게 배양된 조직을 다시 생체에 집어넣는 과정은 국내에서는 불법이고요. 또 하나는 이렇게 세포를 외부에서 배양을 하면은 우리나라 법상으로는 세포 배양한 게 조직이나 장기나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약사법에 이제 뭐 원내에서 배양하는 경우는 상관없지만 어떤 기관이나 병원 밖으로 나갔을 때는 약사법의 지배를 받는다고 해요. 그래서 현재는 이 두 과정이 모두 불법이어서 국내에서는 이런 과정은 시행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3년 전에 중국에서 이러한 개념을 가지고 시작을 했고 이미 이렇게 결과를 만들어내고 있다는 놀라운 사실이죠. 조금 더 자세히 보시면 이렇게 정상 측에 스캔을 하고요. 그래서 미러링을 해서 이렇게 틀을 만들어서 몰드를 만들고요. 몰드를 만든 다음에 PGA라는 아주 빨리 흡수되는 합성 폴리머를 통해서 부직포처럼 이렇게 스캐폴드를 만들고요. 또 PCL로 이 틀에 맞춰서 이렇게 뼈대 구조를 만들게 되죠. PGA라는 폴리글라이콜릭 애시드라는 재료는 굉장히 빨리 흡수가 되는 재료입니다. 뭐 길어야 한 2-3개월 정도밖에 안 가죠.
그다음에 PCL이라는 재료는 길면 한 4, 5년까지도 가는 뼈대 구조로서는 아주 적절한 구조죠. 그래서 이러한 두 가지 스캐폴드를 퓨전해서 이렇게 다시 접합을 시킨 다음에 셀을 시딩하는 이런 개념을 사용했습니다. 그래서 이 논문에서 표현된 걸 보면요, 이렇게 만들어진 거를 배양하고 시딩하고 배양한 모습입니다. 그래서 형태학적인 분석을 했고요. 주사전자 현미경 사진으로 보면은 2주 정도면 셀이 이렇게 붙은 것을 볼 수 있고, 한 4주 정도면 PGA는 다 녹고 셀로 다 차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물성도 이렇게 PGA, PLA, PCL이 이렇게 같이 있을 때 굉장히 물성이 진짜 정상 그 귀의 연골의 어떤 물성처럼 PGA, PCL을 같이 사용한 이러한 스캐폴드에서 좀 더 정상에 가까운 이어카틀리지의 물성을 보였다, 이런 논문입니다. 지금 3D 프린팅 기술 또는 세포 프린팅, 조직 재생 이런 것들은 아주 이런 작은 불씨가 만들어지고 이렇게 활활 타오르는 장작불처럼 되기 위해서는 아직 많은 노력이 필요한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이 논문에서 굉장히 시사한 바가 컸던 것은 벌써 30개월 결과를 만들어냈다는 거죠. 최소한 올 초에 논문이 나왔으면 2018년 초에 나왔었거든요. 그러면 2017년 정도의 논문이 투고가 됐을 거고요. 그때 30개월이었으니까 최소한 2014년이나 이때부터 시행을 했다는 거죠. 제가 3D 프린팅에 관심을 두고 공부 시작한 게 2012년 정도니까요. 몇 년 안 돼서 그 당시 상상만 하던 것들을 1, 2년 안 돼서 중국에서는 이렇게 시행을 했다는 것이 굉장히 놀랍고 속상하고 좀 안타까운 모습이 있었습니다. 앞서 설명드린 대로 개념적으로 어떤 조직이나 형태를 이렇게 높이 쌓아 올라가거나 덩어리를 만들기 위해서는 어떤 구체 인형처럼 어떤 구조적인 지체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사람 같은 경우는 내부에 뼈가 있어서 겉에 살이 붙는 이런 엔도스켈레톤이라는 구조를 가지고 있고요. 또 갑각류나 곤충 같은 경우는 안에는 말랑말랑한 구조지만 겉에 이렇게 단단한 피복이 있어서 엑소스켈레톤 구조를 갖고 있죠. 이 두 가지 개념을 실제 수술에서 저희가 활용하거나 응용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이전의 논문에서도 귀 재생을 할 때 이렇게 철사를 꽈서 뼈대 구조를 만들고 그 다음에 연골을 이식하는 이런 방법도 많이 활용이 되었거든요. 엔도스켈레톤 개념과 엑소스켈레톤 개념이 이렇게 필요한 것이고, 현재는 이러한 구조를 만들기 위한 가장 적합한 재료로 PCL이라는 녹는 합성 폴리머 재료가 굉장히 각광을 받고 있습니다. 많은 블로그 글이나 논문이나 어떤 개념적으로 항상 문제가 되는 것이 자가조직이냐 아니면 이물질이냐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자가조직이 좋은 것은 다 알지만 자가조직이 충분치 않은 것이 문제이기 때문에 일정 부분 포린바디를 사용할 수밖에 없고요, 이물질을. 그러면 이 이물질을 어떻게 하면 자가조직으로 치환하거나 바뀔 수 있게 도와주느냐, 또는 두 가지를 어느 정도 치환할 수 있는, 보완할 수 있는 어떤 방법들이 고민이 되어야 될 것이고요. 이러한 과정에서 녹는 재료나 녹지 않는 재료냐라는 또 논란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개념적으로는 녹는 재료로 이물질을 사용해서 자가조직과 유사하게 만드는 이런 하이브리드 개념이 이제 사용되게 되죠. 마치 이렇게 내연기관 엔진과 이렇게 전기자동차의 모터처럼 이렇게 모터로 가는 방향이 있다는 거는 누구나 알고 있고, 추후에는 내연기관은 사라지고 아마 전기 모터로 다 자동차가 대체될 것이라고 누구나 동의하는 내용이지 않을까 합니다. 하지만 한 번에 이렇게 가지 못하고 결국은 지금 현재 많은 하이브리드 엔진이 이렇게 만들어지는 것처럼 포린바디를 통해서 자가조직을 만드는 이런 과정이 결국은 이런 하이브리드 개념의 수술이 아마 징검다리 역할을 해서 종국에는 조직 재생에 촉매 역할을 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소 조금 생뚱맞은 얘기들을 많이 드렸는데요. 개념적인 얘기니까 좀 참고하시기 바라고요. 오늘은 조금 다른 이제 올 초에 제가 겪었던 환자분에 대한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올 초 제게 내원한 경피증이라는 질환을 앓고 있는 환자분입니다. 경피증은 아직 자세한 내용은 알지 못하고 정확한 원인은 알지 못하는 그런 질환입니다. 자가 면역 세포가 내 몸이 내 자가 조직을 이렇게
피부나 뼈를 이렇게 파괴하는 이런 질환인데요. 진행성 질환으로 알려져 있고 이 환자분도 중학교 때 발병이 돼서 한 6년 넘게 연고 치료를 받으면서 면역 억제를 젤을 연고를 이제 한 부에 바르는 이런 과정을 겪었지만 성인이 된 지금에 이렇게 두상과 이마와 눈두덩과 광대와 턱이 뼈와 피부가 많이 파괴된 그런 모습으로 재개내원하셨습니다. 사실 개원가에서 이러한 환자들을 뵙는 것은 그닥 그렇게 편안한 마음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완전한 치료법이 정해진 것도 아니고 원인도 모르고 그런 환자이기 때문에 이러한 경우에 괜히 수술을 욕심내서 하다가 문제가 생겼을 때는 개원가에서는 굉장히 괴롭거든요. 대학에 있을 시절만 해도 이런 경우에 최선을 다했습니다. 유감입니다. 라고 말했을 때 환자들이 받아들이는 것과 개원가에서 이러한 시도들과 다소 도전적인 수술을 했을 때 환자들의 생각하시는 모습은 굉장히 차이가 큰 듯합니다. 그래서 사실 피하고 싶었고요. 웬만하면 이 수술을 안 하고 싶었고 어떻게 하면 안 할까를 고민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환자분은 강하게 수술을 원했고 또 환자분의 CT를 한번 찍어본 상태에서는 이 두개골 모습을 보고는 사실은 외면하기가 조금 힘들었습니다. 그 이유는 두개골에 있는 이 뼈 두께가 한 1.15mm 밖에 안 됐고요. 피부는 1mm 미만으로 굉장히 이 부분은 약해져 있는 상태였습니다. 이 부분은 1mm 정도면 작은 충격에도 이 두개골이 깨질 수가 있고 이 두개골이 깨진다면 이 뇌를 보호하고 있는 이 뼈가 없기 때문에 뇌손상도 유발할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뭔가는 해줘야 된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죠. 하지만 앞서 설명드린 대로 이제 개업가에서 이런 일을 하기가 사실 쉽지 않은 현실이 있기 때문에 환자분께 많은 대학병원 성형외과나 어떤 다른 과를 한번 다녀보시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피부과에서는 뭐 그냥 연고나 바르자라는 방법 또는 지방이식을 하자 뭐 이런 방법들을 제시해 주셨고요. 뭐 성형외과에서는 뭐 허벅지나 이런 데서 피부를 띄어서 이쪽에 피부를 이식해주는 그런 이식술을 피판술을 시행하자 이런 조언을 해주신 듯 합니다. 사실 그렇게 그냥 보냈어야 됐나 라는 생각도 하지만 사실 그 방법 자체가 단순히 이 부분에 뼈는 아닌 살만 덮어주는 이러한 수술이 될 수밖에 없는 수술이었고 그 수술이 이 환자의 치료나 또는 수술 목적에 그렇게 만족스럽지 못한 결과를 보일 것이라는 걸 알았기 때문에 많은 고민을 했지만 결국은 환자분과 많은 상담 후에 가족분들과 많이 상의 후에 어떻게든 조금 도전적이고 실험적인 수술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환자의 3D CT 모습입니다. 뼈 모습에서 보면 이쪽 부분 두개골의 함몰이 굉장히 심하고 피부 음영으로 봐도 이쪽에 특히 함몰이 심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안화골 및 광대 이 사각턱 부위도 비대칭이 굉장히 심하고 또 연부조직도 상해서 이쪽 볼의 함몰도 관찰이 되는 상태였죠. 그래서 수술할 때 미리 수술하기 전에 이렇게 시뮬레이션을 좀 해봤습니다. 그래서 부족한 피부 볼륨이 어느 정도인지 두개골 부랑 이렇게 측두 이렇게 관자놀이 부위, 그 다음에 광대 부위, 그 다음에 볼 부위, 사각턱 부위를 두 부분으로 나눠서 부족한 부피를 한번 측정을 모델링을 해서 한번 해봤고요. 두개골 부위에 한 43cc 정도, 광대 하악부에 한 25cc 정도의 결손이 볼륨 부족이 정상측에 비해서 필요하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를 근거로 3D 모델링을 통해서 환자에게 필요한 볼륨을 이런 식으로 여러 섹션을 통해서 모델링을 해서 필요한 볼륨을 디자인을 했고요. 또 이렇게 단순히 볼륨 디자인을 할 수 없었던 이유는 뼈가 부족한 부분이 있고 피부가 부족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또 다르게 모델링을 해야 됐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뼈 필요한 부분과 피부가 필요한 부분을 구분하게 되었고요. 그래서 뼈가 부족한 부분만 이렇게 일단 디자인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측정을 해보니까 피부가 모질란 부분은 필요한 볼륨은 27cc 정도가 됐고요. 그 다음에 모델 볼륨은 21cc가 돼서 부족한 볼륨이 6cc. 다 결국은 피부가 부족한 부분이 한 6cc 정도가 됐고요. 광대부는 한 필요한 볼륨은 7cc 정도가 됐고요. 모델 볼륨은 한 3cc 정도 됐고요. 부족한 볼륨은 한 4cc가 돼서 이 부분은 이제 연부조직으로 채워야 되는 그런 문제점이 남았죠. 하악부 역시 16cc 정도 됐지만 실제 모델 볼륨은 한 4cc 정도밖에 안 됐고
부족한 연부조직 볼륨은 한 12cc 정도가 되었죠. 그래서 수술 계획은 뼈는 뼈로 만들기를 원했고, 그 다음에 부족한 연부조직은 진피 이식을 하려고 했고요. 그 다음에 볼이나 이런 부분은 지방을 넣으면 더 좋았겠지만 현실적으로 남자분이어서 마른 상태여서 지방 채취할 부위가 마땅치 않았기 때문에 일단은 필러로 조금 보충을 하기로 계획을 했습니다. 그래서 뼈가 부족한 부분은 이렇게 PCL 프린터를 활용해서 PCL로 이렇게 다공성 구조를 만들고, 잘 보시면 이 안이 다 비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빈 부분에 인공뼈와 자가골을 이식해서 이렇게 수술을 하기로 계획을 했고요. 부족한 뼈 모양을 이렇게 디자인해서 3D 프린터로 뽑아서 실제 환자 뼈에 맞는지 확인을 하는 과정을 거쳤습니다. 광대부 역시 이렇게 광대 뼈가 부족한 부분을 이렇게 디자인을 했고요. 또 관자놀이 부위가 부족한 부분은 이런 식으로 PCL로 프린팅을 해서 이 빈 공간, 이 사이사이가 다 비어 있거든요. 뼈대 구조만 남아있고 아예 빈 공간입니다. 그래서 이 빈 공간을 자가 조직이나 또는 뭐 인공진피 또는 인공뼈 종류로 채워서 재생을 유도하는 걸로 계획을 했습니다. 하악 부분 역시 하악각 부분은 많이 필요 없어서 어느 정도 볼륨만 주었고요. 옆으로 부족한 바디 쪽에 부족한 부분을 모델링을 해서 마찬가지로 안쪽은 거의 다 비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전부 다 인공뼈와 자가뼈로 이렇게 합성골과 이렇게 자가뼈를 통해서 뼈 유도를 뼈 재생을 시켜보려고 시도를 했습니다. 여기서 보이는 거는 일리악본이라고 해서 장골에서 이렇게 캔슬러스 본을 채취한 거고요. 자가골수죠. 자가골 캔슬러스 본, 그러니까 해면골이라고도 하는데요. 장골에 있는 해면골을 이렇게 뽑아내고, 그 다음에 이 피도 이제 많은 세포들이 이제 뭐 뼈를 재생하는 데 도움이 되는 많은 세포들과 뭐 사이토카인들이 있기 때문에 다 재생을 위해서 사용하려고 이렇게 모아놓은 거고요. 여기 보이는 것은 이제 하이드록시 아파타이트라고 해서 인공 합성골입니다. 그래서 이 하이드록시 아파타이트가 뼈가 재생이 되는데 도움이 되고 다리 역할을 할 수 있는 이런 재료고요. 그 다음에 인공 진피를 이렇게 두피 부분에 덮어줄 부분을 이렇게 디자인을 했고, 많은 칼집을 내서 또 피부에서 또는 뼈에서 올라오는 피들이 또는 혈관들이 자라 들어갈 수 있게 했고요. 또 이렇게 트리밍하고 남은 것은 이렇게 아주 잘게 쪼개가지고 또 관자놀이 부위에 이식해 주려고 준비를 했습니다. 여기에 사용된 하이드록시 아파타이트가 대략 한 20cc 정도 되고요. 또 이렇게 물처럼 보이는 건 뭐냐면 BMP라고 해가지고 뼈 재생을 유도하는 합성 프로테인을 이쪽에 다시 이렇게 소킹을 해서 이 하이드록시 아파타이트에 BMP가 들어가고 또 자가골이 들어가서 뼈 재생을 최대한 유도하려고 할 수 있는 노력은 다 했던 듯 합니다. 일반적인 결손 환자가 아니라 이 환자는 진행성 병을 앓고 있는 환자이기 때문에 자기 몸을 파괴하려는 어떤 이뮨세포와 또 뼈를 만들려고 하는 어떤 힘이 서로 균형을 이루었으면 하는 바람에 이렇게 BMP까지 사용하는 이런 수술을 감행했습니다. 실제 수술 중 모습인데요. 이제 두피를 열어서 이렇게 뼈를 다 노출시켜 보니 이 부위가 특히나 함몰이 심한 부위였고요. 또 안화골 부위는 반대쪽 정상 쪽은 이렇게 불룩하게 있지만 환측 부위, 이렇게 좌측 부위는 이렇게 함몰이 있었습니다. 또 광대 부위 역시 이렇게 노출을 했고요. 광대 뼈가 이렇게 드러난 모습 볼 수 있고, 관자놀이 부위의 피부가 약간 모질란 연부조직, 지방이나 이런 것들이 거의 없이 측두근으로만 대충 되어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안화 위 신경이 이렇게 나오는 모습을 확인하고 다치지 않도록 조심을 했고요. 그래서 수술 중에 앞서 설명드린 PCL 프린터로 뽑은 이런 뼈와 그 다음에 이렇게 작은 가루처럼 보이는 게 하이드록시 아파타이트와 장골에서 채취한 캔슬러스 본이 믹스되고 BMP랑 믹스된 형태의 뼈 재생, 뼈 대체 물질들이죠. 그런 것들이 다 이렇게 빈틈없이 다 메꿔지고, 그 다음에 부족한 피부를 덮기 위해서 이렇게 알로덤이라는 사체 진피를 이렇게 사용을 했습니다. 실제 계획보다 알로덤은 조금 더 넓게 이렇게 이제 사용을 했는데요. 그 이유는 뭐 계속 진행할 수도 있는 거고, 추후 이 알로덤이 약간 볼륨이 줄어드는 성향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수술 중에 조금 여유 있게 디자인을 했고요. 그 다음에 뼈 있는 부위는, 이쪽 부위는 이제 똑같이 하이드록시 아파타이트와 캔슬러스 본으로 이렇게 다 패킹을 했고요. 그 다음에 관자놀이 부위는 PCL이 있는 부위의 앞뒤로 이렇게 앞서 설명드린 이 트리밍하고 남은 이 알로덤 조각들을 다 패킹해서 관자놀이 부위 함몰을 조금 개선하고자 했습니다. 수술 전 모습과 수술 후 모습입니다.
정면에서 보시면 이렇게 관자놀이 두상 부위에 이렇게 함몰이 있고 얇아진 부분에 이렇게 보형물이 들어가고 PCL 보형물이 들어가고 사이사이에 하이드록시아파타이트가 들어있는 모습을 볼 수 있고요. 관자놀이에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PCL과 하이드록시아파타이트가 들어있는 모습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사각턱 부위에도 이렇게 PCL과 하이드록시아파타이트가 또 캔슬러스 본이 이렇게 잘 삽입된 모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수술 전과 그 다음에 수술 계획과 그 다음에 수술 후의 모습을 CT로 비교를 해봤습니다. 수술 전 모습이고요. 수술 계획이고요. 실제 수술된 모습이고요. 그 다음에 마찬가지로 수술 전, 수술 계획, 그 다음에 실제 수술된 모습입니다. 수술 자체는 계획과 거의 유사하게 오차 없이 거의 진행이 됐고요. 그래서 수술 후에, 수술 전과 후에 어떤 피부 음영도 보면 수술 전과 수술 계획, 그 다음에 수술 후 모습에서 이렇게 어느 정도 많이 개선이 되고 정상측과 계획대로 어느 정도 만들어진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쪽 부분은 조금 부족한 부분이 보이는 것도 사실이고요. 하지만 관자놀이 부위나 이런 부위들은 수술 계획대로 굉장히 자연스럽게 정상에 비슷하게 재건이 된 모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수술된 것들을 이제 오차를 조금 측정을 해봤는데요. 두 개 부위에 필요한 게 이제 48cc 정도였고 증가된 부피는 56cc로 오히려 조금 더 과교정을 했죠. 그 이유는 앞서 말씀드린 대로 알로덤을 조금 더 여유 있게 덮었기 때문에 조금 더 볼륨이 좀 많았던 것을 볼 수 있고요. 광대 부위 역시 필요한 건 9cc였는데 실제는 한 3.5cc 정도 오버되게 필러 주입도 됐습니다. 하악부는 19cc 정도인데 오히려 조금 더 많이 7.7cc 정도. 물론 이제 수술 후 붓기도 있기 때문에 한 3개월 정도 더 지난 다음에 측정을 해봐야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 결과는 수술 후 한 달 후 결과입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표면을 통해서 어떤 컴퓨터 시뮬레이션을 통해서 오차를 두께 오차를 봤는데요. 평균 오차는 한 1.17mm 정도로 두 개 부분은 나타났고 광대 부위는 한 1.84 정도로 굉장히 뭐 한 2mm 안 되는 1mm 미만의 차이를 보여주고 있고요. 그다음에 하악 부위는 마찬가지로 한 1.25mm 정도 측정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술 계획과 굉장히 유사한 한 1~2mm, 2mm 안쪽에 이제 오차를 가지고 결과를 만들어내긴 했습니다. 실제 모습을 보시면 두개골 부위는 뭐 잘 보이진 않지만 이마 부위나 눈두덩 부위에 이렇게 볼륨이 만들어진 모습 볼 수 있고요. 광대랑 볼, 그 다음에 턱 라인에 이렇게 볼륨이 만들어진 모습 볼 수 있습니다. 고개 숙인 모습에서도 완전히 패여있던 이런 하악 부위나 관자놀이 부위가 어느 정도 볼륨이 회복된 모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피부 음영 CT로 보면 좀 더 자세히 볼 수 있는데요. 두개골 부위에 굉장히 큰 결손이 있었던 것이 굉장히 많이 이렇게 매끈하게 만들어진 모습을 볼 수 있고요. 안화골 부위에도 이렇게 함몰이 많이 있던 것이 어느 정도 볼륨이 만들어진 모습, 그 다음에 관자놀이, 그 다음에 광대, 그 다음에 하악각 부분, 그 다음에 볼 부분에도 수술 전 정상측에 비해서 계획대로 어느 정도 만들어진 모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좌측면에서 보시면 두개골 함몰이 굉장히 심했던 이 부위가 굉장히 많이 좋아진 것을 볼 수 있고요. 이 부위는 약간 알로덤을 좀 넓게 넣었기 때문에 조금 더 오버컬렉션 된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두피절개 흉터로 지금은 조금 한 달밖에 안 돼서 조금 오목하게 되어 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조금 펴질이라고 보고요. 하악각 부위에 볼륨 만들어진 모습, 관자놀이, 그 다음에 광대 부위에 볼륨이 만들어진 모습 볼 수 있습니다. 약간 볼 부분의 이쪽 부분의 볼륨이 부족한데요. 이 부분은 이제 필러로 사실은 메꿔야 되는 부분인데 아직 조금 부족한 부분이라고 보입니다. 사선에서 보시면 함몰 부위 굉장히 많이 좋아진 모습 볼 수 있고요. 눈두덩 부위에 이렇게 안화골 부위도 굉장히 좋아진 모습 볼 수 있고 그 다음에 이쪽에 안화골과 광대를 포함하는 뼈 부위, 그 다음에 관자놀이 부위도 수술 전에 비해서 굉장히 매끈해진 모습 볼 수 있습니다. 또 하악각 체부에 이렇게 함몰이 보이던 부분도 수술 후에 좋아진 모습 확인할 수 있습니다. 머리 위쪽에서 보면요. 이렇게 함몰 부위 있던 것이 굉장히 많이 좋아진 모습 볼 수 있고 현재 수술할 때도 어떻게 하면 이 피부를 잘 살리려고 솔직히 이 피부에 이제 밥을 주는 영양분을 공급하는 이 혈관이 다치지 않도록 굉장히 노력을 많이 했고요. 실제로 수술 후에도 이 혈관이 수술 전에 있던 혈관이 그대로 잘 살아있는 모습 볼 수 있고 또 이 혈관을 다치지 않고 이 피부를 최대한 보존하기 위해서 두피 절개도 이렇게 뒤쪽으로 좀 여유를 두고 한 3cm 정도 띄어서 이렇게 절개를 한 모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안화구이 이렇게 함몰되어 있는 부분들이 수술 후에 이렇게 보통하게 나온 모습 볼 수 있고, 광대 관자놀이 부위도 이렇게 정상치에 비해서 조금은 부족하지만 어느 정도 많이 만들어진 모습 확인할 수 있습니다. 특히 이 안화골 부위가 굉장히 많이 좋아진 모습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고개를 조금 들어서 보면 안화골 부위 꺼진 부분이 잘 회복된 모습 보이고요. 그 다음에 이쪽에 함몰이 가장 심하던 부위와 관자놀이 이런 부분들이 전반적으로 좋아진 모습 볼 수 있습니다. 또 하악각에 이렇게 최부 쪽에 볼륨이 없던 부분도 볼륨이 많이 좋아진 모습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고개를 좀 들어서 보면요, 이마 부위에 이렇게 함몰이 굉장히 심하게 있었고, 안화골 부위에 이쪽 부분에 함몰이 굉장히 심하게 있었는데 수술 후에 어느 정도 정상에 가깝게 대칭성을 이룬 모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하악각이나 광대 부위도 마찬가지로 약간의 울퉁불퉁함이나 남아있지만 전체적인 볼륨은 많이 호전된 모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고개를 완전히 든 모습에서도 보면 보이지 않던 안화가 이쪽에 보이고 있고요. 턱이나 광대도 함몰된 부분이 굉장히 좋아진 모습 확인할 수 있습니다. 뼈 음영으로 보시면 삽입된 하이드록시아파타이트와 자가골이 이렇게 잘 이식된 모습 볼 수 있고요. 광대 부위에 이렇게 또 이식된 모습, 그 다음에 하악각 부위에 이식된 모습 확인할 수 있습니다. 측면에서 보시면 굉장히 크게 볼륨이 만들어진 모습 볼 수 있고, 하이드록시아파타이트가 이렇게 들어있는 모습과 자가골, 그 다음에 광대 부위 이렇게 들어있는 모습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하악각도 마찬가지고요. 이쪽 부위는 뼈가 이제 하이드록시아파타이트나 자가골이 들어가지 않고 알로돈만 들어갔기 때문에 관자놀이 부위는 이렇게 CT상에서는 크게 볼륨으로 뭐 형태로 보이지 않고 단순히 PCL 메쉬만 살짝살짝 보이는 이런 상태입니다. 사선에서 보시면 두개골 부위, 이마 부위, 안화 부위, 그 다음에 광대 부위, 사각턱 부위 볼륨이 만들어진 모습 확인할 수 있고요. 고개를 들어서 워터스뷰로 보시면요, 이쪽 안화골 없던 부위가 이렇게 만들어진 모습 볼 수 있고요. 광대랑 하악각이 볼륨이 이렇게 적절히 만들어진 모습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고개 숙인 모습에서도 보면요, 두개골 부위, 안화골 부위, 이마 부위 만들어진 모습 볼 수 있고, 광대 부위도 대칭성, 그 다음에 하악각 부위도 대칭성이 뼈로 보면 굉장히 많이 호전된 모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고개를 좀 들어서 보면요, 안화골 부위와 이마 부위에 이렇게 볼륨이 만들어진 모습, 광대, 하악각 만들어진 모습 확인할 수 있습니다. 머리 위쪽에서 다시 한번 보면 이렇게 가장 이제 얇았던 부분도 굉장히 많이 두껍게 볼륨이 만들어진 모습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아직은 이제 수술 후 대략 한 2개월 정도, 2개월이 좀 넘었네요. 한 3개월 좀 안 되는 정도의 경과를 지금까지 보고 있고요. 최종적인 결과는 한 3-4년 정도는 지켜볼 생각입니다. 그래서 환자분과 상의해서 수술 전에 미리 말씀드렸는데, 한 1년에 한두 번 정도는 CT 찍어서 어떻게 변하는지 이걸 굉장히 꾸준히 한번 추적을 해보려고 합니다. 넣어준 하이드록시 아파타이트는 녹는 칼슘 제제가 아니기 때문에 뼈와 생성되는 뼈와 융합을 하게 될 겁니다. 기대죠. 지금은 현재로서는 기대입니다. 그래서 한 3개월째, 그 다음에 6개월째, 1년째 이렇게 CT를 찍어봤을 때 하이드록시 아파타이트 외에 생성된 뼈가 만들어져서 서로 융합해서 PCL이 녹아 없어지면서 또 이렇게 뼈가 만들어지는 모습이 확인이 된다면 굉장히 만족스러운 결과를 만들 듯 합니다. 이런 방법이 어떤 데 활용되어야 되느냐, 단순 미용 목적의 어떤 수술을 재건하는 것이 아니라 안면골 기형 환자들이 있습니다. 물론 유전적 질환이고 선천성 질환입니다. 뭐 아퍼트 신드롬이니 카펜터 신드롬이니 뭐 가장 흔한 크래프트 리벤 팔레이트, 또는 가장 많은 또 마이크로티아라고 해서 소이증, 그 다음에 또 간혹 보이는 뭐 피에르로빈 신드롬 또는 트리처콜린 신드롬 등으로 굉장히 드물지만 없지 않은, 국내에도 없지 않은 이러한 선천성 기형 환자들, 환우들 보호자들이나 환우들이 있습니다. 사실 이런 환자들한테 마땅한 방법이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왜냐하면 부족하거나 모자라기 때문에 어디서 뛰어와야 되거든요. 근데 현실적으로 이런 아이들에게 또는 어린 아이들에게 뭔가를 어디서 떼어온다는 것도 큰일이거니와 또 떼어온 부분에 결손을 남기거나 또는 장애를 남길 수도 있기 때문에 많은 수술이, 많은 오랫동안 연구가 되어 왔지만 이분들을 다 해결할 수 있는 어떤 좋은 방법은 아직 개발되지 못한 듯 합니다. 그렇다고 제가 지금 오늘 소개해드린 방법으로 이 모든 환자들을 다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선천성 기형 환자들에게 조금은 가능성을 보여줄 수 있는 그런 방법이지 않을까 합니다.
아직은 조금 섣부른 판단이고 좀 더 경과를 지켜보고 한 안정적인 결과가 나온다면 조금은 더 용기 내서 이러한 질환을 앓고 있는 환우들에게 한번 시행해 보려고 합니다. 비슷한 내용으로 고민하시는 분들께 도움되는 내용이 되었기를 바라고요. 아직은 실험적인 단계지만 장기적인 추적 결과도 추후에 또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관심 가져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조직 재생이나 어떤 티슈 리쉐이핑이라는 개념이 아직은 시작 단계지만 조금 더 안정적인 결과를 보고할 수 있게 되면 여러분께 소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